이렇게 손잡으세요.
I'm not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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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a man,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육상 경기를 말씀드린다면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그 코스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늘 굴곡지고 그리고 언덕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티끌이 날아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유 소리도 들리고 박수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인생이 마치 이러한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돛단배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늘 출렁거립니다. 잠시 잔잔했다 했더니 또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겠지만 사정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 육신에 작은 질병 하나라도 나를 고통을 주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은 자세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호수, 때론 디베라 바다, 때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오늘 성경에는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분명 주님과 제자들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거대한 배가 아닙니다. 고기잡이 작은 배입니다. 몇 사람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잠을 이제 청하시고 주무셨습니다.
이때에 성경 역시 23절이 강조하기를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이란 말은 원어에는 라이랍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이 호수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헤르몬 산이라는 눈 덮인 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찬 냉기류가 지중해보다도 약 300m 지대가 낮은 갈리 호수로 찬 냉기류가 타고 내려옵니다. 거대한 바람이 타고 내려오면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렬한 열풍이 역시 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열풍과 냉기류가 부딪힐 때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미쳐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바람이 냉기류와 열기류가 부딪히면서 바다로 내리칠 때에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바람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하기를 배에 물이 가득함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기를 위태한지라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오늘 누가복음 8장 23절에 배에 물이 가득함으로 위태한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주님 몸을 덮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몸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편안하게 잠을 청하시고 자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사방으로 요동을 칩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 없이 역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오늘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순식간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져 버렸습니다. 고요한 오늘 상황이 급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이 어디다가 갖다 놓았니?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더니 환난 만났더니 그 믿음 어디 갔느냐? 오늘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 입에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말하기를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배는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가정입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환난 만났습니다. 내 가정이 깨질 것 같습니다. 전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계시면서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잠만 자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파도를 주님이 몸을 덮는데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뒤집을 것 같고 환난 가운데 배가 출렁거리고 물이 가득하게 배에 차고 넘치는데도 주님은 물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밤낮없이 불안하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에 물이 가득한 가운데서 물속에서도 잠을 청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다시 말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이 순식간에 고요지는 것은 바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분 말씀 한마디에 천하 우주 만물은 그분 말씀 한마디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시냐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주님이 전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인 것을 나는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 환난 만났을 때는 나는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배에 물이 가득해도 나도 주님과 함께 잠을 청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린 정반대의 모습이 우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환난 만났을 때 환경은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질병만 보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에 사업장에 어려운 것만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그들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환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꿔진 현장에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오히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비바람에 몰아쳐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리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시련 앞에 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대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사람만 의지할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천하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는데 이 보배가 누구인가요?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인가? 이거 쇠그릇입니까? 깨지지 않는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잘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땅에 조금만 떨어뜨려 깨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거래 같은 가장 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천하에서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셨더니 내게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게 환난이 와도 내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삼을 당합니다. 나를 환경이 포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포로로 만들어 놓고 나를 결박해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나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한다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은 그들 중에 반드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은 계시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여, 나는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바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현장이 그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실감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박해란 말은 다른 말로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관시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사람들이 나를 깔보아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성경 강좌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세요. 나는 사람들이 무시해도, 업신여겨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내 사업은,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 바로 내가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과 가사 속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와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확신이 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것이 없어버려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갔는데 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이 모습 속에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나이 17세 때 애굽이라는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 당시 노예 제도는 돈을 주고 사면 바로 이 산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을 노예를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 이 애굽 이곳의 요셉은 바로 밑에 있는 신하 시위 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막강 권력을 가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 대장 보디바라는 사람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동침할 것을 날마다 강요했습니다. 오늘 이 소년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저 부인의 말을 내가 들어주면 노예에서 이 사람은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 사람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 사람이 집 주인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9장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비록 어린 17세 소년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모습을 봅니다. 당당합니다. 권력자 앞에서 노예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요셉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사막에서 살다가 이 사람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라는 말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차림의 모습을 가진 이 사람은 사막에서만 살다가 가장 물이 귀한 곳에 살던 이 야곱은 세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온 머리는 백발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이 애굽으로 내려온 그는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창세기 4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가장 가지지 못한 자가 가장 힘이 없는 자가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가 혼자 몸담인 70명의 가족들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이곳에 내려와서 엎드려 절해야 될 사람이 당당하게 마주보면서 왕 앞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바로를 향하여 신을 축복을 합니다.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도 또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던 이 바로를 향해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비록 당신한테 얻어먹으러 왔지만 당신은 세상 우상을 섬기는 신이요 신 같은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한테 하나도 꿀릴 것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바로는 야곱을 축복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라고 하는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좌우를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생활. 이 사람은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80세 된 노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력을 자랑합니다. 그 당시에 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섭니다. 바로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 안에 주님이 주무시는 것은 천하 우주 만물이 그분 손에 있는데 그분 말씀 한마디 모두 그것을 잔잔치 하실 수 있는데 정작 함께 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자들은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은 아우성을 지른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주여 우리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우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권력으로 바람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웁니다. 돈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웁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바람을 잠재울 수 있나요?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능력의 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목동인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싸움의 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시 말씀만 드려서 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던지면서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는데 명중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바람을 가르고 돌이 날아갈 때 그 방향을 정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내가 가진다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 한결같이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당신에게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던지려면 던지십시오. 그런데 불 속으로 던져졌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각 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는 법으로 정했던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사자가 삼키지 못합니다. 찢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 힘에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는 이러한 당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야고보도 붙잡히고 베드로도 붙잡혔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잠시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제 차례가 누구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날만 새면 베드로는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베드로가 간수들 틈에 끼어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잠이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누워 잤다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깊이 코를 골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잠잡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린 날짜라도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믿음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당했습니다. 온몸은 꽁꽁 묶였습니다. 감옥 문은 철창문으로 잠궈놓았습니다.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옥터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져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환경이 갇혀있지만 기죽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당하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여 거기에 따라서요. 주여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세요. 주여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에 불안이 올 때에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거기에 따라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세상에서 짐승 중에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사자예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당당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인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라. 사자같이 담대하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뉴스를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염려 걱정 것이 많이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염려는 다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갔습니다. 불안도 떠나갑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파도가 몰아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평안히 주무시는 같이 나도 주여 환난 중에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어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찬란해질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 이 민족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조각배 같은 모습을 할지라도 내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오늘 현실의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런 환난 중에도 편안히 주무시는 같이 우리에게도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